안녕하세요. 그런줄이나입니다. 아, 또 울고 먹히네. 그때 앞엔 하다가 저 상자를 보고 나서 이거 같이 꾸미면은 귀엽겠다. 그래서 스케치를 해봤어. 그러니까 디오라마 구상을 좀 해보신 거죠? 저 키트 보다가. 처음 비넷보다는 좀 크고 디오라마보다는 좀 작은? 하여튼. 그런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스케치해 보면서 그냥 구조의 매력도 혼자 한번 느껴보고, 그런 식으로. 창고 형태로 이렇게 가보시려고 했나 보네. 그러니까 정비하는 거죠? 이 기체가 만들어진 공장인데, 그냥 아주 작은 게라지에서 만든 그런 컨셉 자동차야. 거기서 아주 작은 창고에서 그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도?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은 아닌 거지. 그치. 게러지 같은. 이태리 산토리니에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럼 저 아주머니는 이태리 분이신가? 아주머니인지 언니인지 잘 모르겠어. 이태리 사람으로 하자고. 처음에 라인아트로만 하려다가 또 옛날 생각나갖고 색을 한번 입체감을 한번 혼자 푹 빠져서 색을 넣어주고 있어. 나는 이게 형 드로잉 참 보면 좋더라고, 기분이. 나도 이제 심취해서 하게 될 테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 거겠지. 제품 사진 같아요. 내가 이제 전공을 그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제품 디자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구조를 생각하면서, 뭐 나중에 촬영할 때도 광선 같은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이대로 패키지 아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치. 제품을 팔 수도 있을 텐데, 늘 얘기하지만 이거 누가 사겠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전시회도 안 하고 말이죠. 억지로라도 해야지. 아, 이쁘다.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점점 투톤으로 처리하려다가 손이 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해요. 늘려나가고 있잖아. 이 이게 상태로 형 시간을 무한정 들이면 사진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컬러가 다 입혀지고. 아, 바닥도 괜히 안 해도 되는데 깨진 거를 막 느끼기 시작하더니 혼자 막 심취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야, 보니까 그치. 디오라마 바닥도 오늘 물어보니까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원래는 없었어, 계획에. 그냥 판에 올리는 정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 봐. 저 깨진 걸왜 해? 그리다 보니까 재밌거든. 그치. 이거 까야 되겠는데? 그런 구상을 했다. 했다. 이거 박스를 보면서. 우여곡절이 이러하다. 그런 거지. 3호델 미니아트 건데, 예. 미니아트에서 재밌는 기트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뭐 쓰레기통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젖병도 나오고. 저는 탱크걸 만드실 때도 활용을 좀 했었죠. 굿즈들이 참 매력적으로 잘 나와. 물론 베이스는 2차 대전 베이스이긴 한데, 유럽에 있는 제품들, 이제 민간인들이 쓰던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품화하더라고. 아, 근데 저는 이 타미야키의 깔끔한 그런 몰드들 보다가 다른 브랜드들 보면 투박해 보여요, 좀. 그러니까 조립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깔끔하고 좋은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실제감이 미니아트나 이쪽 그 동국권 얘기했던 이런 데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 조금만 터치를 해주거나 하면 실제 같은 느낌을 줄수 있지. 근데 만들 때 지금 이게 편집을 엄청 한 거잖아요. 만들 때 보면 밑손질이 맞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금형 기술은 없는 거지. 요거 늘 가끔씩 얘기하는 그 신경치료 하는 앤데, 저렇게 이빨. 작은 톱니 같은 거? 저거 솔직히 도구 없으면 난감하거든. 저 그치. 속을 어떻게 파내지? 뭉갤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게 좋더라고. 끝부분으로 살살 힘. 원래는 치과 선생님들 쓰시는. 우리 사무실 앞에 치과 있잖아. 이렇게. 똑똑, 좀 주세요.
어우 저 책상 봐라 저. 책상을 보면 안 돼. 제 손을 봐 주십시오. 이 장면 일부러 넣었어. 책상 보라. 그런 거 같다 저 느낌이. 솔직히 이거 만들면서 네. 욕먹을 각오하면서 했거든. 킷배싱을 하실 때 뒷부분은 저렇습니다. 라는 걸. 언제나 그렇지. 저 블러 처리하는 방법 없나? 요즘 화상회의 하면 그 뒷부분 날리는 거 있잖아. 그렇지, 뿌옇게. 그거 쓰고 싶을 때가 있어. 야, 이거 집사람이 보고 다 좋은데 주변만 좀 치워달라고. 아, 이쁘다. 이런 컨셉으로 기상을 하셨던 거구나. 오, 근데 야 처음에부터 생각한 건 아닌데 사이즈가 오묘하게 딱 맞네요. 스케치한 거. 그러니까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지금 기중기? 기중기를 되게 여러 개를 봤어. 크기가 어떤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엔진만 들어올리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3호대일 탱크 윗부분 포탑을 들어올리는 크기의 거 되게 많아. 그 중에서 이게 내가 처음 생각했던 조그만 게라지 로 봤을 땐 저 크기가 맞겠다 해서 골랐지. 이건 DF 모델 거 했는데 턱에 기포 있어서 DF 사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나는 근데 저런 기포 있어도 되게 좋아. 재밌어. 수정하는 게?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좋고. 그래서 DF 사장님이 바꿔드릴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괜찮아요 그냥 수정할게요 그랬거든. 제품이가 사실 때에도 저게 복제를 하니까 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손질하는 거 즐겨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애써서 만드신 거 바꿔주세요 하는 것보다 저런 거 수정하면서 스킬이 또 올라가거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 사다리, 조그만 사다리인데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좀 만들어야지 했는데 붓터치로 나무질감 내줄까 고민하다가 물론 이제 채색할 때 나무질감 내줄 거긴 한데 요거 이제 네가 싫어하는 작업을 하지. 나는 저 사포질만 봐도 멀미가 나요. 지금 저 부분을 조금 거친 사포로 그 사람이 밟을 많이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살짝 U자로 파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들이 실제로 그러잖아. 손길 많이 탄 데가. 그치. 지금 약간 휘어 있잖아. 저런 식으로 많이 갈아줬어. 그럼 더 실제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칼로 살살살 결을 내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먹선이 들어갔을 때에도 붓터치를 안 해줘도 조금 더 나무 질감처럼 느껴질 테니까 저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나이테를. 우리 또 첨단 기기의 중성 능력을 한번 보시고. 야, 이런 사소한 거에 참 기쁨을 느끼고. 그렇죠. 아이 멀쩡한 드럼통도 꾸기고 계셔. 그러니까 성격 문제야. 성격 문제라서. 근데 현실감은 넘치죠. 그 그치? 미니어처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은. 사용감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대전제를 작은 게라지이기 때문에 저 드럼통을 그치. 계속 리필해서 쓸 거라고. 그치. 몇 번을 재활용했을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드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치. 먼지는 꼭 털어주고 바닥의 현실은 굉장히 더럽지만 제품은 깨끗하게. 요거 저기 바이오에서 나온 거 한번 써봤는데 그린 스토프 월드 초록색 퍼티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 그래요?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말라. 그린 점도도 스토프 좀 높잖아요. 좀 난감하고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을 그치. 주거든 그게. 그치. 요거는 뭐랄까 그 매트한 녀석이 말랐을 때 사포질도 굉장히 잘 되고 좋더라고. 바예고? 네, 바닥 하는 거다. 베이스? 그거는 그 어디더라? 우드랜드에서나 기차 모형 하시는 분들 조경 만드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재료인데
석고인데 굉장히 빨리 마르는 석고야. 저걸로 바닥을 얇게 만들고, 그러니까 붓게 되면은 윗면이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도 100% 평평하게는 안 되잖아. 걔를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평평하게 안 된 부분을 눌러갖고 똑똑똑 부러뜨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사용을 하는데, 바닥에다 안착을 시킨 다음에 한번 윗면을 갈아주면 좋고, 평평하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금간거 느낌 내주고, 그 다음에 아크릴로 스며들게 작업을 해주는 거지. 그럼 시멘트 색깔 나오게 해서. 얘는 뭐예요? 다루? 요거는 그 피그먼트 픽서. 저게 바이에오에선 픽서라고 안 하고 바인더라고 하더라고. 회사마다 다 이름을 좀씩 달리해서 이렇게 질감을 내주고. 그 시멘트가 굉장히 오묘하잖아. 그쵸. 마를 때 조건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흙 느낌 나는 걸 발라주고. 이 정도 해줘도 지금 시멘트 느낌 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게라지에 기름때? 그치.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떨어지는 기름때라던가 그 시멘트에 곰팡이 같은 게 스려서 거뭇거뭇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름이 스며들어도 갈라진 데를 타고 삼투압처럼 쭉 한번 밀고 지나가는 느낌 있잖아. 그런 것들 표현해 주는 거지. 안 해도 돼. 개인적으로 목표를 삼는 거야. 내가 이번에는 시멘트처럼 만들어보고 싶다. 즐기는 거니까 어차피. 목숨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삼아놓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뒷부분에 좀 더 다른 거 넣어줄까?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보다 뭔가 좀 섭섭하다. 외로워 보여. 아줌마 혼자 덩그러니 저러고 계시니까. 뭐. 하나 더 하라고? 여럿이 있으면 덜 외롭지 않을까? 나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에이, 안녕!